오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. 달래를 넣어 더 상큼한 오이 달래 무침.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오이 껍질은 필러로 깎아주고 달래는 뿌리 부분 흙 깨끗하게 정리해준 뒤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세요. 오이는 반으로 갈라서 티스푼으로 오이씨 제거해주고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오이씨를 빼면 물도 덜 생기고 식감도 좋아진답니다. 달래는 칼등으로 뿌리 부분을 눌러 썰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달래향이 더 살아납니다. 대파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. 볼에 썰어둔 오이를 넣고 소금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올리고당 두 스푼 넣고 30분간 절여주세요. 절여두었던 물은 버리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한 번 더 제거해주세요. 큰 볼에 절인 오이를 넣고 고춧가루 두 스푼 넣고 버무려주세요.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야 남은 수분도 잡아주고 빨갛게 물들어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. 다진 마늘 반 스푼, 간장 두 스푼, 식초 두 스푼, 달래랑 다진 파 넣고 통깨 뿌려주면 오이달래 무침 완성이에요. 절일 때 설탕이랑 올리고당을 많이 넣어도 막상 먹어보면 단맛은 거의 나지 않고 새콤매콤한 맛만 남아있어서 밥 반찬으로 딱입니다.